안녕하세요. 담비스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제품은 레고 마인크래프트 21123 아이언 골렘에 들어있는 미니 피규어에 대한 소개입니다. 자, 아이언 골렘, 알렉스, 좀비, 베이비 피그 해가지고 총 4개가 들어있는데요. 자, 어떤 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알렉스부터 보도록 하죠. 알렉스 뭐 그냥 뭐 기존에 있던 거랑 같은 방식입니다. 뭐 그냥 뭐 여자라고 정확하게 뭐 나와 있는 건 없지만 보통 여자 캐릭터라고 하기도 하고요. 자, 이렇게 프린팅 되어 있고, 자, 얼굴 네모나게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이아몬드 곡괭이를 들고 철광석을 캐는 그런 캐릭터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 있고, 이 제품에 스티브는 안 들어가 있고요. 자, 뭐 좀비입니다. 좀비 뭐 하도 많이 봐서 다 아실 것 같은데, 그 아침에 T자 같이 서 있고, 자, 머리만 갖다 껴주시면 되겠고, 얘는 이번에 무기는 없이 독특하게 이런 식으로 혼자서만 나오는 그런 캐릭터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기 피그인데요. 피그 돼지 기존에는 마인크래프트 이렇게 생겼었죠. 자, 이런 식으로 생겼었는데, 여기서 기존에 다리가 좀 거꾸로 됐다. 기존에 지금 사용되는 거에서 블록을 다 몇 개를 빼버리고요. 간단하게 줄이시면 요 베이비 피그를 만드실 수 있는데, 자, 밑에 요거 동그란 거에다가 요거 두 개를 껴서 줍니다. 다리는 혼자 고정이 안 돼서. 자, 그리고 나셔서 옆쪽에다가 요거 이렇게 껴서 주시고, 자, 앞쪽에다가, 자, 돼지 머리는 똑같습니다. 야, 어떻게 태어나자마자 너는 아기 돼지인데 엄마랑 먹을 크기가 똑같니? 자, 이렇게 해서 작은 사이즈의 아기 돼지 베이비 피그 탄생됐습니다. 자, 요 다리 블록하고 요거 하나는 따로 구하셔야 되는구나. 자, 이렇게 하시면 베이비 피그인데 얼굴은 똑같네요. 손등만 작고. 자, 그런 돼지 한 마리 들어있고요. 자, 가장 기대하실 아이언 골렘입니다. 자, 아이언 골렘인데 뭐 철골렘이라고도 하고요. 자, 이런 식으로 그냥 레고 블록으로 쌓아주셔가지고 튼튼하게 만드는 건데, 이런 거 좀 잘 떨어질 수 있게 만들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어서, 자, 쉽게 뭐 공격하면 빠질려나? 그리고 양쪽에 볼관절 들어가 있고요. 자, 위쪽 같은 경우는 저번에 보여드린 위더 같이 이렇게 좀 독특하게 얼굴이 뾰족하게 나온 블록을 이용하고 있고, 다리 쪽도 이렇게 관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해가지고, 자, 다리부터 끼워보죠. 다리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쪽에다 이렇게 붙여주셔서 간단한, 이건 뭐 짝퉁에서 많이 보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이고요. 한쪽은 이렇게 되어 있고, 한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팔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는데, 볼관절 연결해 주셔서, 자,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자, 이쪽도 마찬가지로, 자, 이쪽으로 껴주는데, 이쪽도 이렇게 프린팅이 되어 있죠? 프린팅이 들어있는 블록들이 몇 개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얼굴 끼워주시면, 자, 이런 식의 얼굴 되어 있네요. 자, 되어 있고, 뭐 헐크버스터나 그런 거에 비교할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그냥 헐크 정도 사이즈보다 좀 살짝 작은 정도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좀 튼튼하긴 한데, 부러지진 않겠죠? 자, 체력! 하시고, 손 움직여주시고, 자, 올려주시고, 자, 볼관절에서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고요. 다리는 앞뒤로만 움직이게 되어 있고, 밑에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휘어지는 정도만 되어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자, 아이언 골렘 같은 경우는 플레이어가 뭐 철블록 4개 하고요. 호박, 이제 나중에 이걸로 이제 그 스폰하기 위해서 이걸 만들어줍니다. 만들게 되면 자동으로 스폰이 되는 그런 캐릭터고, 얘 같은 경우는 그 일본 애니메이션인 천공의 성 라퓨터에 보시면 이런 게 좀 나오죠. 그 천공의 성에 보시면 그 뭐 경비대 같은 뭐 그런 그 캐릭터들 커다란 거, 그걸 모티브로 만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그렇게 해서 피규어가 하나 둘 셋 네 개 들어있는 제품이니까 참고해 보시고 바로 이어서 저기 다음 타임에 제품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즐겁고 신나고 멋진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십니까. 구독하고 추천해 주세요. 네, 그러니까.